야, 무슨 에일리언 펄스라이플 같은데요. 디자인이 멋져. 하지만 이건 샷건이라는 거. 이렇게 탄창, 전동건 탄창 들어가는데 이게 다 먹진 않아요. 전동건 탄창이 일단 GNG 먹고, 다른 브랜드 탄창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있는데, 요 앞에다가 뭐가 좀 덧대가지고 빡빡하게 만들어주면은 호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총 진짜 멋진데? 내가 샀지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논블루백이라서 방아쇠압이 엄청 무거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무겁진 않아요. 이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무동력 탄피 배출 제품을 많이 썼다 보니까 이게 좀 강화가 됐는데, 악력이 약한 사람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볍다. 이 정도로. 끝까지 채웠습니다. 끝까지. 그럼 이제 전전하고, 장전 손잡이는 있지만 굳이 당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자동으로 논블루백으로 작동이 됩니다. 당기면 이렇게 돼요. 뭐 없어. 자, 그러면은 써보죠. 일부러 타겟은 껐어요. 왜냐면은 타겟을 켜봤자 동시에 여러 대가 착탄하지도 않고, 흰바탕이면은 흰색 비비탄이 어디 만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화면을 검게 껐습니다. 그러면 전저 뒤에 가가지고 써보죠. 먼저 5발. 아, 이거 뱀 먹겠는데? 10발. 봤어요? 와, 이게 저기 있었는데 여러분들 도탄 조심해야 될것 같고, 아, 재밌다. 이거 연사 탄창이라든가 드럼 탄창, 브라 탄창 같은 걸 사용하면은 게임에서 그라인더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분쇄기. 와, 미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GNG가 재밌어. 실물과 좀 동떨어진 디자인이긴 한데, SF적인 디자인이면서도 또 게임 성능에 또 재밌게 나와가지고, 날 미치게 만들어. 한 탄창 더 써보죠. 와, 들려요? 10발. 철학 소리 나죠? 10발이 장전됩니다, 한 번에. 3탄이 도탄될 수도 있어서 보안경을 꼈고요. 여러분도 항상 에어소프트를 쏘실 때 보안경 잊지 마세요. 나도 잘안 써, 근데 그렇게. 이렇게 뒤집어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요 보이시죠? 요거.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전동건의 약점이었던 약실에서 탄몇발 새는 거를 막아줍니다.